이 영상은 온라인 청년센터와 제주도 렌트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주도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는 이어테우 해변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멀리 보이는 저 등대까지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제주도는 지금 제가 두 번째로 왔는데요. 오늘은 9월 16일 월요일이고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여서 그런지 확실히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래사장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서핑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지만 몇 분 계시는 것 같고 생각보다 좀 머네요. 빨리빨리 걸어가 봐야겠습니다. 이걸 사실 인싸360 1X 카메라를 들까 했는데 생각보다 좀 멀어 보여서 일단은 이거는 액션캠으로 찍고 이제 좀 더 인싸360으로 찍어 볼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네, 바닷소리가 굉장히 아름답네요. 미국에 있는 베니스 비치에 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저번에 제가 제주도 예전에 여행을 왔을 때는 여기 이어테우 해변이 엄청 날씨가 흐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못 돌아보고 바로 이제 공항을 갔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날씨가 굉장히 쨍쨍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여행객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지금은 여행객보다는 확실히 제주도민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인스타360 1X 카메라는 제가 휴양림을 갔을 때 한번 꺼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휴양림에 이제 좀 숲이 많은 곳 그런 곳에서 촬영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확실히 이제 성수기가 끝나고 비수기에 접어들어서인지 좀 한산한 분위기고요. 텐트 같은 것도 이제 다 치워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멀어서 조금 걸릴 것 같네요. 사실 제주도는 날씨가 조금 변덕스러워서 언제 비가 오고 막 소나기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곳인데 일단은 제가 있는 2박 3일간은 날씨가 굉장히 좋다고 예보가 나와 있어서 돌아다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어디를 가느냐, 수많은 관광지 중에서 어디를 가야지 좀 더 좋은 영상을 담아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는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여기가 해수욕장이어서 여름에 한여름에는 이제 수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구조원들이 저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저것도 있고, 이제 다리를 건너 등대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9월 중순이어서 날씨가 좀 선선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곳 제주는 여전히 매우 덥습니다. 날씨가 지금 한 29도로 잡히고 있고요. 그냥 평범한 여름 날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풀장도 있긴 한데 지금은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오테오 해변이 제주국제공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정말 주기적으로 비행기 이착륙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오테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국하기 전에, 귀국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귀가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둘렀다 가는 곳이라고 이제 가이드가 많이 나왔어서, 저 저번에 왔을 때는 네, 귀국하는 날, 귀가하는 날 오후에 들렀었는데 그때 날씨가 좋지 않아서 저 정말 저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만 보고 갔었거든요. 그냥 보고만 갔어요. 진짜 아 있구나,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갔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진하게 보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지금 기대가 됩니다. 네, 제주도의 날씨는 날씨가 조금 무덥긴 하지만 그렇다고 기분이 많이 나쁜 정도는 아니고 적당히 습도도 있고 그래서 걸어다니기엔 괜찮은 날씨인 것 같아요. 미세먼지도 없어서 가시거리도 굉장히 길고요. 네, 이걸 지금 촬영하는 날짜는 9월 16일인데요. 지금 이제 제가 그동안 해왔던 1일 1영상 관련된 투표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1일 1영상 대신 좀 더 특색 있는 동영상을 제작해 주실 것을 원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의견을 잘, 이해를 했고요. 또 그거를 잘 반영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영상을 제작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기획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어서 일단 뭐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거나 좀 알아보고 싶은 지역 같은 것을 물색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배경 조사를 완료한 후 이제 그 지역에 가서 답사함이 촬영을 하고 와서 편집 과정에서 그 제가 사전 조사를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그러면 1일 영상을 했을 때보다는 좀 더 많은 정보가 들어와 있는 대신 저희 이제 수고가 이제 많이 들어가겠죠. 뭐 모자이크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구독자님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그쪽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외국인들이 이제 제 채널에 방문을 해서 영상을 봐주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비율을 살펴보면 외국인보다 확실히 내국인이 많으니까 네, 일단은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를.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네. 딱 10분 걸렸네요, 여기까지. 원래 여기서 내려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전기차를 지금 렌트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대여받은 업체가 이제 전기차량을 대여를 해주셔서 그걸 타고 다니는데 생각보다 배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좀 멀어지다 보니까 저 해변가부터 걸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말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아 이걸 인스타를 꺼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좀 그런데요. 굉장히 지금 굉장히 밝죠. 지금 맑고 멀리 보이고 그래서 바다의 색깔도 다르게 보여요. 지금 어떤 곳은 하늘색이고 어떤 곳은 에메랄드색이고 어떤 곳은 파란색이고 이게 제주시만의 약간 특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캠핑카들도 좀 많이 있네요. 캠핑카를 타본 적은 없지만 캠핑카를 타면서 여행을 해보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아요. 확실히 추석 끝난 직후여서 그런지 조용하네요. 네, 저번에 제가 여행 왔을 때는 2월달이었나? 1월달이었나? 했는데 주말이 꼈어서 그런 건지 몰랐는데 비가 와도 사람이 여전히 많았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9월 중순 추석 연휴 직후 그리고 첫 월요일 이다 보니까 이렇게 방문하신 분은 외국인 또는 제주도민. 네, 외부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쿠버 관련된 매장들도 지금 뭐 문을 닫았거나 제대로 영업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런 그림을 원하고 있어서 네, 이때 방문을 한 거죠. 색깔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저기 초록색 부분도 있고 네, 에메랄드색도 보이고 파란색도 보이는데 아, 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빨간 등대 앞으로 왔습니다. 저 하얀 등대는 저기 돌아서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네, 조금 그렇네요. 하얀 등대, 또 빨간 등대. 아마 밤에는 저게 불빛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은데 느낌상. 네, 등대 올라가서 한번 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비행기 착륙하는 거 보이시나요? 저거는 어떤 비행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확인이 안 되는데 와 정말 가깝게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있네요. 네, 김포공항도 그렇고 제주공항도 그렇고 그냥 시내랑 가까이서 있는 것 같아요. 생긴 지 오래돼서 그런가? 네. 아,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제주시가 전경으로 거의 다 보이네요. 저 멀리까지 보이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없다 보니까 뭐 구름이 조금 끼긴 했는데 뭐 그거는 뭐 네, 멀리 있으니까 그런 거고. 네, 저렇게 지금 낚시를 하러 가시는 것 같은 분들의 배도 지금 출발을 했고요. 네, 정말 그냥 한적한 뭔가 시골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주도입니다.
지금 이거는 소니 액션 캠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스탠드만 이제 인스타360 ONE X의 스탠드를 활용해서 이제 액션 캠에 꽂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높은 화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이거를 매일매일 촬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댓글 달아주셨던 게 너무 인상 깊어서, 당분간은 그런 방향으로 촬영을 하고 기획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이죠. 원래 같았으면 그냥 현장음만 담는데, 지금 이제 제가 열심히 떠들면서 사운드를 보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리실지 잘 모르겠네요. 혼자 열심히 아무 대본 없이 떠드는 거라서. 아, 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오테우 해변에 왔는데 관광객도 별로 없고, 또 워낙 지금 날씨가 좋아가지고 촬영하기 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찍어봤고요. 여기까지 걸었는데 15분 정도 걸렸네요. 네, 이제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네, 열심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